한 사람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멜라니 위진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인도 발리에서 멜라니 위진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12살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보통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귀에 들리지만 BTS 정도는 돼야 귀에 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아 이게 그 정도가 아니면 잘 귀에 안 들릴 수도 있게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학교에서 뭐 간디라든지 넬슨 만델라든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근데 그런 얘기를 오늘도 듣고 내일도 계속 듣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동생을 불렀어요. 동생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동생하고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논하다가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주변의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하자. 우리 주변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온 해변가에 널려있는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였어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해서 동생과 함께 12살 때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어떤 단체면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이라 해가지고 바이바이 할 때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좀 없애자 그런 운동을 이제 벌이기 시작했어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야 내가 단체를 만들었어. 단체를 만들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함께 우리 플라스틱 치운 일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친한 사람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 듣고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나 마나 상관없이 계속 사람들한테 왜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위험한가? 플라스틱이 있는 게 왜 우리가 안 좋은가?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발리 섬에 한 해에 한 16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그 발리를 찾아온대요. 여행지로. 그러니까 그 사람 공항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사인을 받은 거예요. 플라스틱 없애는데 동참을 해주세요. 12살 때부터. 몇 년 동안 했을까요? 5년 동안. 5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가서 그 설명하고 사인 받고 이런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야, 그렇게 계속 하던 끝에 결국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운 끝에 2018년에 드디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시장 이런 시장님으로부터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더 이상 비닐봉지가 없는 발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발리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 됐습니다. 아 놀랍죠? 멜라니는 여기 그치지 않았어요. 그치지 않고 세상의 이 플라스틱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나라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얼마 전 우리나라도 왔어요. 우리나라도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 다 몰려가지고 정치인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 소녀 앞에서 안 싸우는 거예요. 소녀 앞에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플라스틱 문제가 위험한가 이렇게 설명한 막상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여러분 이렇게 이 멜라진 위진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떤 나라에서 정말 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계속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수진이가 살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예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었냐면 그런 나라에서 어렸을 때 남산타워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이렇게 세 명이만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빠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엄마가 나를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앉아가지고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딱 의자 책상 하나 의자 세 개 그래서 막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와 달리 제 마음하고 달리 언제나 아빠는 화를 내시고 엄마는 맨날 울고 계시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늘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 부모님은 아직까지 싸우고 계세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고 되셨는데도 지금 계속 싸우세요. 여러분 멜라니 위진한 이 소녀는 어떤 나라를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발리의 모습인데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한 나라 그런 나라를 아마 살고 싶은 마음이 이
멜라니가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멜라니가 이렇게 애를 쓰고, 멜라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요.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이거를 없애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이 플라스틱이 점점 줄어들까 늘어날까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플라스틱 섬이죠. 이 플라스틱 섬인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4배. 그 우리나라의 14배 되는 정도의 플라스틱 섬이 태평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렇게 합쳐보면 14배나 된대요.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온 세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없애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특히 저렇게 운동을 하지만 세상은 점점점 플라스틱으로 지금 이렇게 퍼져가고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목사니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제 아빠 엄마랑 사랑을 해서 사랑하고 좀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계속 싸우시고 여전히 그런 사랑을 우리 잘 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정치인은 뭐 대통령이 되어서 뭐 나라든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외치지만 그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왕들이 내가 왕이면 나라를 나쁘게 만들겠어 이런 왕이 있었겠어요? 대부분 나라를 왕이 되거나 대통령 되면 잘 사는 나라, 뭐 좋은 나라 이렇게 하려고 다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나라들이 조금 나아질 뿐이지 정말 모든 사람이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공부를 좀 덜해서 그럴까요? 뭔가를 좀 더 알아야 돼요? 뭔가 좀 열심히 뭔가를 하거나 뭐 똑똑해야 해서 이 나라가 정말 깨끗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어하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나라를 살지 못하게끔 계속 방해한다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을 참 더럽게 하는 것인데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다 보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는데 그 마음 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참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하대요. 그게 어떤 건가 봤더니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여러분 어떤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일까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 살인하는 마음들 또 질투하고 사람을 내 것으로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그럴 수 있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죠. 남을 사랑하지 않고 아니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게 악한 생각. 사랑을 볼 때 사랑할 마음이 없는 생각이 악한 생각. 그리고 그런 살인과 남을 죽이고 싶어하는 살인과 간음과 또 음란함과 도둑질과 또 거짓말과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람이 이것 때문에 사람이 참 이렇게 우리 마음을 더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준영이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다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니까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을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인간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오도록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줄게. 좋은 소식.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거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죄가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래.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전부 이런 나라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있대. 바로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첫 번째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꽉 차있는 게 있는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 또 세 번째 읽어볼까요? 화평!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오래 참음! 또 읽어볼까요? 자비! 또 읽어볼까요? 착한 일! 또 읽어볼까요? 충성! 예, 충성! 또 읽어볼까요? 온유! 또 읽어볼까요? 절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꽉 찬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상의 나라에서만 살면 안 되겠죠.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가 앞으로 뭐 직장을 다니고 하는 모든 삶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나. 예.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속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의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 사실을 진짜일까? 오늘은 좀 믿었다가 내일은 또 안 믿고 또 오늘은 믿고 또 내일은 안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죄를 붙들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함과 오래참음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진이도 수진이도 또 함께하는 우리 친구를 또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사실은 아니에요. 좋은 나라인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떠나서 외국에 이민 가야지. 그런데 외국에 있는 사람도 한국에 오면 또 한국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너무 싫었던 외국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가 싫었던 우리나라에 온대요. 서로서로 자기 나라가 싫대. 서로서로 뭔가를 떠나고 싶어. 어딘가 막 가고 싶어. 어디 가면 막 좋은 나라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나라가 없어.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있는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꽉 찬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 여기 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 형이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품을 들어가지긴 하지만 우리 주님 형이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예진이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수진이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소미하고 소연이 또 네.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우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